자, 네 번째 사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무거운 사연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무거운 사연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진지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가볍게 보거나, 뭐, 장난 섞인 말투로, 채팅 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진행하기 이전에 시청자분은 익명을 부탁하셨기 때문에 저는 익명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분이 누가 보내는지 누굴 것 같은지 이렇게 추측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 사연 내용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절 아시겠지만 익명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용기 내어 보내는 겁니다. 저는 22살 평범한 여자입니다. 돌아온 부모님 방송을 보는 건 아니지만 어쩌다 알게 되었는데 인생 상담해 주시는 거 알고 계속 겁먹다 참다 용기 내어 이렇게 내용 남겨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남들처럼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제가 힘든 것을 말하지도 않고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나름대로 힘들기 때문에 익명 아닌 익명으로라도 이렇게 고민 상담해보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이남일녀 막내입니다. 그위두 명의 오빠들마저 나이 차이가 많아서 어린 막둥이입니다. 그나마 큰 오빠가 공무원이 아니고 아버님의 생각에 어긋나게 살고 있어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해도 실질적으로 저희 아버님 뜻이 꺾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네. 저희 아버님의 교육이 너무 엄하십니다. 저는 아빠, 아버지라는 말을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22살밖에 안된 애가 뭐가 걱정이냐 항상 욕을 먹지만 저는 22살까지 살아오면서 저에 대한 의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버님 공무원, 어머니 공무원, 작은 아빠 공무원, 다 공무원. 공무원, 제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저도 공무원으로 가야 했을 거예요. 제가 여자로 태어났기에 공무원은 맞지 않는다며 지금껏 통근 밤 10시에 조금만 제가 문제가 생겼다 하면 지각 또는 숙제 안 함, 기타 등 누가 봐도 사소한 문제가 아버님 귀에 들어가면 학교 끝나는 시간에 맞춰 오후 3시, 5시 통금, 수업 없는 날에 외출 금지, 심할 때는 학교도 안 보내시는 게 자주였습니다. 거기에 제가 가야 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 어디 학과마저 아버님의 의견대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도 못 만나고 아버님께 걸리면 때리다시피 무조건 못 만나게 하시고 몰래 만난다고 해도 통금으로 인해 제가 없는 시간에 바람을 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고 누가 말할 땐 잘난 주제에 건방지다고 할수 있지만 저에게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앞으로 인생도 제가 결혼하게 된 남자도 다 정해진 남자와 살아야 하고, 저에겐 이렇게 사는 시간 때문에 친구들을 만나도 그 흔한 카페에서 커피 한잔 마실 시간조차, 제 친구들과 술 한잔 마실 시간조차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에게는 털어놓을 사람은 몇명 있더라도 해답은 아니라도 길을 제시해 줄 사람조차 없습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는 집안이 있네. 아직도 이렇게.
일단 잠깐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와. 잠깐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 아, 근데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진짜 이해가 안 돼. 김동님한테만 여쭤보고 싶어요. 이 공무원, 공직자 집안은 다 이런 거야? 김동리도 공무원 지지자 집안이잖아, 맞죠? 공직자 집안이잖아. 이분도 공직자 집안이잖아요. 왜 공직자 집안 하나같이 왜 이래? 아. 여러분, 이래도 공무원이 좋아요? 여러분, 이래도 공무원이 좋아?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제가 일단 아버지 입장에서 님을 하나 한번 바라볼게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나이가 상당하실 것 같은데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 님이 막내니까 딸이니까 세상 험하니까 막 이렇게 키우시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심하긴 하다. 아, 이건 근데 그걸로 생각이 안 된다. 와, 참. 근데 만약에 이거 문제가 뭐냐면요. 문제가 뭐냐면 아, 방법은 있겠다. 방법은 있다. 사연자분 방법 있어요. 방법. 방법 있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잠깐만요. 이게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좋은 방법. 자, 잘 들으세요. 발코니도 잘 들으시고 민지님도 잘 들으세요. 여자 입장이니까. 자, 사연자분 잘 들으세요. 방법은 있습니다. 가장 합법적인 방법은 뭐냐면 일단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참아가지고 취업을 지방으로 가는 거야. 그 방법밖에 없어. 그게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지금 생각해봐요. 일단 현실적으로 얘기해. 이분이 만약에 다른 걸 한다고 나온다 하더라도 등록금은 어떻게 할 거야? 등록금은. 이게 지금 이게 이분이 아니 그냥 아니, 지금은 그냥 대기업이라고 일단 나가면 돼. 일단 졸업만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일단 첫 번째는요, 일단 사연자들 중요한 거는요, 22살이잖아, 3학년이잖아요. 공무원 안 돼. 공무원 하면 더 쥐어 짤 거야, 아마. 일단은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지금 다니는 대학에 대학 공부 스펙 있잖아요. 스펙 하종에 올인한다는 생각을 하세요. 뭐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요. 전략을 짭시다. 전략을 짜요. 일단 22살이면 3학년이죠. 지금 3학기 2학기잖아, 맞죠? 내가 봤을 때 사연자분은 아마 휴학을 하지 않았다면 3학기 2학기예요, 맞죠? 그러면 지금 수업 끝나고 나이 4학년 되면 이제 거의 끝나 간단 말이죠. 일단 학점을 3점 후반대 이상 딴다는 생각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일단은 중요한 게 있잖아요. 김민기님 뭐 하세요? 일단 중요한 게 님이 힘을 키워야 돼, 힘을. 님이 합법적으로 자발적으로 내 스스로 나와서 살수 있는 힘을 키워야 돼요. 근데
사실 이게 남자면 상관없는데 여자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남녀 엄연히 차이 있어요. 남자라면 아버지하고 좀 덩치도 있으니까 아버지하고 심지어는 뭐 힘으로 겨뤄가면서 이제 아버지 내가 다 컸습니다.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박차고 나올 수 있어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할수 있어요. 충분히 이렇게 할수 있어. 근데 여자분이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다 보니까 못해. 이미 기가 눌려 있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못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취업할 때까지만. 그냥 부모님 뜻에 따른다는 생각으로 사세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의 최대 복종하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잘 들으세요. 사연자 한번 잘 들어요. 자, 그냥 내가 지금 확실한 어떤 아이템과 무기를 키우기 전까지만 여기 안에 있는 거다. 생각하고 살아야 돼. 1년만. 이제 거의 끝났지 않았죠? 일단은, 자, 일단은 잘 들으세요. 힘을 키워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격의, 민지님, 성격의 문제라기보다 가정 환경의 문제야. 성격도 있겠지만 가정 환경의 문제, 가정 환경. 학점이 낮지는 않을 거야, 아마. 이렇게 생활하고 학점이 낮는 거는 말이 안 돼. 내가 봤을 때는 아니, 김동리 제가 듣기에는 이분 좀 학벌이 괜찮은 쪽이었어요. 예전에 폭언한테 듣기에는 학벌이 좀 괜찮은 분이라서 인솔권이에요. 공부를 좀 하시는 분이야. 지방대가 아니에요. 인서울권이라고 얘기할게요. 그왜 서성한 중경외시 요 안에 들어갈 걸? 공부는 내가 봤을 때는 생각해 보세요. 이런 환경에 살수 있는 게 뭐가? 잠깐만. 이분이 학점 관리나 공부를 못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생각해 봐요. 여기 이런 틀에 박힌 환경에 살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공부 말고는 할게 없어요. 사연적으로 잘할 거예요. 이 상경에서 공부 말고는 내가 할수 있는 거라고 내가 뭔가 부모에게도 한 번쯤 반항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 반항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아, 아닙니다. 네, 반항해서 이 모양 이 꼴을 살고 있는 민지 아, 아닙니다. 네, 죄송해요. 그냥 해본 말입니다. 반항을 해봐야 되는데 반항을 하기에는 부모님의 권력이 너무 센 거죠. 이런 환경이 반항 힘들어요. 특수한 환경이야. 반항할 것 같으면 중고등학교 때 했어야지.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내가 진짜 저 환경 안 들어가 있으면 몰라요. 내가 삼자고 저런 거안 겪어봤으니까 쉽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 환경은 보통의 집안 환경과는 상당히 다른 환경이에요. 그리고 제 생각인데, 일반 부모님과 또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있잖아요. 사연자분 여기서 안 밝히셨지만, 부모님이 아마 급수가 높은 사람일 거예요. 급수가 높은 사람일 거야. 제 생각은 그래요. 여기서 안 밝히셨지만, 아마 아버지 되시는 분이 아마 4급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4급 이상. 4급이면 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 수 있거든요. 4급이나 3급 정도 되지 않을까. 만약에 말단으로 해가지고, 뭐 6급, 7급 이렇게 하시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냥 막그 진급이라는 게 관심 없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막남 제끼고 올라가고 이렇게 막 진급이라는 거 있죠. 영광 이런데 엄청 관심을 가지는. 제가 듣기 그리고
여기서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은데,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 게, 여기서 사연에서 얘기를 안 하셨지만, 제가 또 하나 짐작하는 거는 아버지가 직업군인이지 않을까. 부사관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뭐 대령이나 준장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대령이나 뭐 준장, 소장 정도 예편하신 분이지 않을까. 군인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간으로 탁탁탁 같이 잰다는 거는 이런 시간관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에요. 공무원이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보통의 공무원 이렇게 시간을 칼같이 탁탁탁탁 재지 않아. 근데 보통 군인 생활을 저렇게 뼈가 박히도록 한 사람들은 이렇게 시간의 개념이 굉장히, 통근방 10시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통근방 10시가 뭐예요? 군대에서 10시간 뭡니까? 잠자는 시간 아닙니까? 취침 시간 아닙니까? 맞죠? 군대에서 밤 10시는 취침 시간입니다. 제 느낌은 약간 군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버지 군인이고 이러면 함부로 못해요. 어떻게 해. 아버지 대령으로 예편하셨다고 하더라도 장난 아니야. 그 포스가. 그 포스가 장난 아니더라고. 아니라고. 제 느낌은 그래요. 아버지 분이 권력 기관에 있었던 사람이야. 아버지 분이 군인, 경찰, 검찰 이쪽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얘기는 안 했겠지만, 교육적에 있었던 분은 아닌 것 같아. 맞죠? 아버지가 뭐 경찰로 치면 서장까지 갔던 사람. 서장급까지 갔던 사람. 아마 그런 느낌일 거야.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 지금 술 마시고 커피 마시는 거 좋아요. 술 마시고 커피 마시는 거 좋은데, 일단은 내 꿈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무조건 참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가셔야 돼. 아시겠죠? 뭐, 그러니까 대학교 할때 남들처럼 커피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이렇게 하면 뭐, 친구끼리 돈독한 사이 많아. 좋다 이거야. 좋은데, 이것조차도 나한테 사치다. 내가 이렇게 할때 학점이나 몇점더 올리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차 근데, 이건 뭐 크게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크게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어차피 대학교 졸업하면 또못볼 사이예요. 지금 바쁜 시기잖아.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취업할 장소를 지방으로 정해라. 어차피 이분 정도면 대기업에 중견기업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방에 공장들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지원하세요. 대기업도 있잖아요. 뭐 삼성이라고 하면 삼성 본사 말고요. 삼성 본사 말고 지방에 공장도 좀 있어요. 충청도권, 충청 천안이나 이런데. 내가 집이 서울이면 천안 공장 같은데 이런데. 아니면 삼성 계열사 공장. 현대면 현대 울산 내려간다 보니. 울산 계열사, 현대 계열사 다 지방에 있거든요. 지방으로 내버리는 거야, 아싸리. 이런 식으로. 내가 한번 지원에 합격해버리면 그 안에 내가 할수 있는, 내가 월급을 어떻게 할수 있는. 그렇게 정합시다. 그리고 네 번째, 취업에 대한 과정에 있어서는 과정이나 취업 장소에 있어서는 절대로 부모님한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말 것.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취업 준비하거나 하잖아요. 면접까지 갔어. 아니 이때는 싸워도 돼요. 졸업하고 나서 잘 들으세요. 졸업하고 나서 취업 됐잖아. 면접까지 갔잖아. 그때 싸워도 돼. 그때부터는 혹시나 자, 그 다섯 번째 이제부터 내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취업하는 기업이나 취업하는 기업이나 장소에 대해 아버지가 태클을 걸 시에는 큰 오빠의 힘을 빌린다. 무조건 도와달라고 하세요. 이때만큼은. 이때는 좀 피 튀기는 경쟁이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야 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그림을 그려야 돼요. 큰 오빠한테 취업할 때까지만 내가 취업하면 오빠 좀 도와줄 테니까 한 번만 좀 도와달라고. 자기 동생, 막내 동생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안 도와주겠어요? 이거는 솔직히 좀 각오해야 돼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내가 일단 확실한 무기를 가가지고 일단 서울에 지원하고 있다고 얘기해. 서울에 지원하고 있다. 서울, 그러니까 가까운 데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장소는 지방에 해. 어차피 서울에 자리 안 나. 요즘에 취업하는 장소 다 지방에 나요. 서울에 본사가 있다 얘기하면 돼. 그렇게 얘기하면. 아버지 서울에 본사가 있어요. 서울에 본사에 지원했다. 그 막상 취업을 지원하는 쪽은 지방 쪽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뭐라 하면 싸우세요, 그때부터는. 그때부터는 제하고 싶은 데 살겠다고 해. 그때부터는 좀 힘을 빌리는 거야.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자, 혜진님.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건 없어. 진짜로. 지금 당장.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20살에 대학을 갔으면 지금 3학년 2학기잖아요. 맞죠? 3학년 2학기고 지금 한 5주차 정도 됐잖아. 맞죠? 8월 말이면. 그러면 1년만 더 준비하면 돼. 맞죠? 딱 1년만 더. 1년만 내가 이제 스펙 더 준비하고 갈고 갈자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 돼요. 일단 취업할 기업에 내는 정보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거야. 내가 지금 전공으로 지방에 어떻게 취업할 수 있냐. 어느 방면에 취업할 수 있는 이걸 좀 정보를 아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일단 그부터 일단 리스트를 한번 뽑아가지고 부모님이 모르는 선에서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는 내가 지방권에 자취하면서 취업할 수 있는 곳, 기업 리스트 같은 거 이런 거 좀 평소에 눈여겨봐놨다가 아니요. 민기님. 위에 사연을 안 보셨나 보네요. 자, 보세요. 이거는 뭐 제가 사연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제가 추측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나마 큰오빠가 공무원이 아니고 아버지와 어긋나게 살고 저희 큰 돈을 준다. 그러니까 여기서 뜻을 꺾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핵심은 뭐냐 하면 아버지 뜻을 꺾을 수 없겠죠. 근데 본인 뜻도 꺾을 수, 아버지가 꺾을 수 없게끔 해야 돼.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사연자분 잘 들으세요. 지금 힘이 없으니까 아버지 뜻을 꺾을 수가 없겠죠. 내가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내가 나갈 수는 그 순간이 됐을 때는 꺾을 수 있잖아요. 꺾어야 되잖아. 꺾어야 살 수 있어요. 그때는 꺾어야 돼. 근데 꺾으려고 하는데 내 혼자만의 힘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힘을 빌려야 되는데 큰 오빠 힘을 빌려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좀큰 용기를 먹어야 돼. 자, 사연자분이 큰 용기를 엄청 먹어야 돼요.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난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을 생각해. 그래야 지방에 취업하는 이유는 지방에 취업해야 내살 길이 트여요. 부모님과 부딪히지 않는 선에서. 물론 지방에 취업하면 외롭고 하는데 그때는 뭐 연애하고 마음대로 하면 돼.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힘을 길어야 돼, 힘을. 힘을 기른다는 거는 내가 먹고 살수 있어야 되는 힘이에요. 먹고 살려는 힘은 대학교를 졸업해야만 할수 있잖아요. 대학에 중퇴하거나 지금 대학에 졸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등록금 벌 그것도 안 되잖아. 맞죠? 힘을 완전하게 갖추면 그때 가서는 싸워도 돼요. 싸운다고 하긴 좀 그런데, 내가 그때는 내할말 해도 돼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 부모님한테 폐안 끼칠 테니까, 제발, 자식이 하고 싶은 대로 좀 해주세요. 부모님은 자식의 거울이 아니잖아요. 아, 자식은 부모님 거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먹고 살고 하는 거는 내 스스로 하겠습니다. 부모님한테 신세 안 지고 내 스스로 할 테니까 그냥 지켜만 주세요. 부모님한테 더 이상 손 벌리고 도와달라고 안할 테니까 좀 도와는 어? 좀 도와만 달라고 도와만 주세요. 근데 그러니까 통금을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알바를 안 해도 집에서 충분히 그 등록금을 내줄 수가 있으니까 통금을 둔 거죠. 그러니까 통금을 두는 것 자체가 그런 통제하는 일을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그런 통제하는 일을 많이 해본 사람, 군인이겠죠. 그리고 이거는 아셔야 되는 게 아마 이 아버지 한명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시달릴 거예요. 뭐 엄마도 시달릴 수도 있고, 오빠 두 명도 시달릴 수도 있고요. 이분이 제일 많이 시달렸겠죠, 아무래도. 부모님 알아서 하겠죠, 뭐. 자, 그래서 뭐 이게 제가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요. 일단 정리를 한번 더 해드릴게요. 졸업할 때까지만 스펙 쌓는데 완전 올인하세요.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스펙을 쌓는데 내가 취업에 어떻게든 좋은 데 나가가지고, 가겠다는 그 생각만은, 그 목표만은 잡으세요. 그때까지는 부모님 말 따르고 그냥 그렇게 맞춰가면서 살고요. 이제 1년만 남았어요. 1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지방에 어떤 취업할 수 있는 괜찮은 기업도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과 나온 사람들 중에 지방에 취업할 수 있는 기업의 리스트를 좀 뽑아놔요. 뽑아놓고 이제 그쪽 위주로 이제 나중에 졸업반이 되었을 때 그쪽 위주로 이제 알아보는 거죠. 그때 가서는 졸업할 시점이 됐을 때는 좀 반항을 해도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반항을 해. 어떻게 반항하냐 하면 어머니, 아버지 이제 저 이제 대학교 졸업했고요. 이제 성인이에요. 사회 나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부모님 틀 아래 살수 없잖아요. 제 스스로 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는 본인의 어떤 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졸업을 다 했으니까. 부모님한테 더 이상 의존 안 해도 되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취업에 피지 않아도 내가 벌게요. 벌기라도 해주세요. 그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서서 이제 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만약에 아버지가 때린다. 신고하세요, 그냥. 아버지가 뭐 손찌검 한다, 뭐 그렇게 한다, 신고해요. 가정폭력 신고됩니다. 아시겠죠? 신고돼요. 최고랑 찰수 있어. 뭐, 그 사람 장성인이면 다 필요 없어요. 혹시라도 나한테 때릴 것 같아. 폭행할 것 같아. 신고해요. 신고하면 요즘에는
강력범죄 대상이기 때문에 무조건 문부수고 들어갈 수 있어요. 영장 없이도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랑.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그런 생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냐면, 아, 얘가 내품 안에 들 수가 없구나. 얘도 만만치 않구나.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한테 뭔가 뭔 짓이라도 하면 신고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혹시라도 사연자분이 그런 마음 먹을 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신고해? 그래도 내 키워주신 아버지인데 신고해야 돼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가정폭력이 이게 암수범죄라고 하시죠. 암수범죄가 뭐냐면 실제로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신고나 접수가 안 돼가지고 집기가 안 되는 범죄를 암수범죄라고 해요. 영화도 여러분 아시죠? 암수범죄라는 영화. 실제로 살인사건이라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신고나 접수나 수사가 안 이루어져가지고 감춰진 사건. 가정폭력이 암수범죄 굉장히 대표적인 사항이에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왜냐? 정말 비위비재하게 전국 모든 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정말 신고하는 것은 몇 번 안 돼요. 참고 산다는 거죠. 아직까지. 일단 졸업 그러니까 계획을 큰 그림을 그렇게 짜야 된다는 거. 졸업할 때가 잡았다가 그때부터 취업 준비하고 알바하겠다 하면 그때 만약에 때린다. 신고하면 돼. 강행책을 펼치는 거야. 네가 아버지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아버지라도 아버지는 마음대로 해야 돼? 그런 법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가시고 지방 쪽에 취업을 해서 어떻게든 그 아버지 어떤 그 권한 밖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길을 잡으세요. 지방 쪽 취업을 하는 이유는 지방 쪽이 괜찮은 기업들이 많고 괜찮은 기업들이 우리 지방이 많아요. 서울보다. 그리고 지방 쪽에 취업을 하면 보통 대기업 같은 데 가면 복리후생으로 사원아파트 다 지용됩니다. 사원아파트. 거기서 어떻게 먹고 살아도 되고 거기 가면 또 괜찮은 남자도 있으니까 거기 가서 사귀어도 되고 그렇게 해도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부모님의 어떤 지휘권 안에 벗어날 수 있다는 거. 합법적으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아마 중견기업 이상은 사업을 다 줄 거야. 아마.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큰 그림을 이렇게 계획을 짜서 한번 실행에 옮겨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말고도 뭐 좋은 방법이 있겠죠.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말고는 뭐 딱히 생각이 안 떠올라요. 이거 말고는. 그래서 잘 판단하시고요. 진짜 잘 판단하시고, 그때까지 잘 참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연자분이, 잘 견디시고 잘 참아주시기 바랄게요. 물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참았잖아요. 지금까지 22년 동안 잘 참았단 말이에요. 1년만 더 참읍시다. 1년만. 이러니까 내가 유교를 쓰레기라고 하는 거야. 유교를. 유교 방식이 난 뭐가 좋은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놈의 장남 문화, 제사 문화, 벌초 문화, 성묘 문화 모르겠어요. 이걸 가지고 나한테 이제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렇게 가부장적인 문화. 뭐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요즘에, 요즘 사회에서. 병폐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것도 병폐잖아요, 여러분. 졸업할 때까지 몇 년을 더 참아야 되는 게 아니라 1년만 참으면 돼요, 민지님. 저분 얘기를 끝까지 못 들으셨네. 아, 진짜. 이분 여성분이고 22살이야. 22살이면 대학교 3학년이잖아. 재수 안 하고 만약에 대학교 20살에 들어갔으면 지금 3학년 2학기예요. 1년만 참으면 된다는 게 그 말이야. 4학년 1학기 되면 졸업반이잖아요. 그때부터 스펙 이제 취업 나갈 기업 알아보고 업체 선정하고 그런 그 시점이잖아요. 내 말 뜻을 뭘 들은 거야 도대체. 사연을 들을 거면 처음부터 제대로 듣던가 아니면 유튜브 다시 보기 기능 가능하잖아요. 앞전에부터 처음부터 다시 들으면 되잖아.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판단하면 봐라. 중간에 1분만 들어가지고 저렇게 하면 그럴 때 판단을 한다니까. 자, 아무튼 저는 다시 한번 말하자면 사연자분 편이고요. 꼭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할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한번 실행에 옮겨 보세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건투를 밀겠고요. 혹시나 하다가 어려운 게 있으면 또 메일로 익명으로 또 보내주세요. 제가 방송에는 신분을 최대 노출 안 시킬 테니까 익명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영상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드린 답변이 괜찮다 마음에 드신다면 아까 그 메일 있잖아요. 제 메일로 답변 하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가정이 좀두번 다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가정에 아직도 이런 가정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좀 놀랐습니다. 이게 1990년대 가정에서는 좀볼수 있는 현상이었어요. 1990년. 근데 이게 21세기 지나면서 2010년 넘어와서는 이런 가정이 별로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참 놀랐습니다. 아무튼 꼭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자, 이상으로 고민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